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23일째고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해석한 우리말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영어로 옮기는 훈련이에요.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파란색은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킨다. 파란색은 자연에서 드물다. 파란색 채소나 파란색 고기는 없다. 식품 연구가들은 인간이 먹을 것을 찾을 때 독성이 있는 대상물들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독성 대상물들은 종종 파란색이나 검은색 또는 보라색이었다. 파란색으로 착색된 음식이 사람들에게 제공될 때 그들은 식욕을 잃는다. 즉, 그들은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면에 녹색, 갈색, 그리고 빨간색은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색상이다. 그것이 빨간색이 식당 장식에 자주 사용되는 이유이다 라는 글이죠. 자, 이거 한 문장씩 영어로 옮기기 전에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뭐뭐라고는 하나,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는 동안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while, 랄랄라. 자, 피하다, 회피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avoid, avoid, avoid. 그 다음에 독성의 그러면은요, 맞습니다. toxic, toxic. 그 다음에 물건, 물체, 대상, 목표, 목적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object. 그 다음에 물들이다, 착색하다, 염색하다 라는 단어, 맞습니다. die. 그 다음에 식욕, 욕구란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appetite, appe. appetite, appetite, appetite. 자,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그러면 that's why, 그렇죠? that's why, 랄랄라.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뭐되기 때문이다는 that's because라겠고요. 자, 장식, 장식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말했습니다. decoration. 예. 자, 한 문장씩 영어로 한번 옮겨봅시다. 자, 파란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 하나이긴 하지만, 자, 여기 양보절. 파란색은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킨다. 여기 주절. 자, 현재 시제 전부다. 자, 파란색이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while, wh, while, blue is one of the most 인기 있는 popular 색깔들. popular colors. 주절 갑니다. 파란색은, 여기서 파란색을 이수를 받을게요. 그것은 감소시킨다. 동사 decreases, decrease, decreases, decreases 뭐를? decreases. 자, 먹고자 하는 욕구를, the desire to eat. 이렇게 썼죠. while blue is one of the most popular colors, it decreases the desire to eat. 그 다음에 파란색은 자연에서 드물다. 자, blue is rare, 자연에서, in nature. 파란색 채소나 파란색 고기는 없다. 뭐뭐가 없다, 있다 할 때 현재 시제고요. 자, there are로 갈게요. there are 뒤에 복수명사입니다. no blue 채소 vegetables, V-E, vegetable, V-E-G-E, T-A-B-L-E, vegetables and no, 뭐예요? blue, meat, 고기, meat. 이렇게. there are no blue vegetables and no blue meat. 자, 그 다음에. 자, 식품 연구가들은 인간이 먹을 것을 찾을 때 독성이 있는 대상물들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동사가 말한다예요. 자, 주어는 이제 식품 연구가들이고, 식품 연구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은. 자, food researchers, R-E-S-E-A-R-C-H-E-R, researchers say, 대절에다 쓸 거예요. 자, 인간이 먹을 것을 찾을 때, when humans 찾다, search for food. 이럴 때,
어떤다? 독성 있는 대상물 피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이 배웠다. They로 받을게요. Human을. They learned. Learned to avoid. 뭐를? 독성 있는 대상물들을 어떻게 할까? Toxic. Toxic object. 자, 여기를 그런 대로 이제 연결해서 쓰려면 관계대명사 계수증법을 씁니다. 얘네들은 which 종종 뭐였다, 보라색이었다, 뭐 파란색이었다, 검은색이었다, 그러니까 they were which were로 가야 되겠죠? Which were often OFTE, which were often 파란색,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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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또는 or purple, PURP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Food researchers say that when humans search, 여기 search로 가면 안 되겠고, CH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learn다고 맞추려면 search to로 가야 되겠네요. 예, search it. When humans searched for food, they learned to avoid toxic objects which were often blue, black, or purple. 자, 그 다음에. 자, 파란색으로 착색된 음식이 사람들에게 제공될 때, 현재 시고, 그들은 식욕을 잃는다. 현재 시로 갑니다. 자, 뭐 할 때, when, 파란색으로 착색된 음식, food dyed blue. 이렇게 하면 되죠. BLUE. 얘가, 사람들에게 제공될 때, 예, 내어진다. 예? 손님들에게 뭐 내어진다. serve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is served. S-E-R-V-E-D. served to people. 그럴 때, 그들은 식욕을 잃는다. They. They는 people 받아 쓴 거죠. Lose. Appetite. Appetite. 자, 이거를 대시로 써졌죠. 즉, 이거 대시로. 뭐,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 They don't want it. 이렇게. 자, when food dyed blue is served to people, they lose appetite. They don't want to eat. 자, 그 다음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녹색, 갈색, 그리고 빨간색은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색상이다. 현지 시제죠? 녹색을 먼저 나오자. green, 그 다음에 갈색은 brown, 그리고 빨간색 red. 얘가 여러 개니까 복수로 갑니다. are the most popular P-O-P-U-L-A-R 식품 색상이야. food colors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이 빨간색이 식당 장식에 자주 사용되는 이유이다. 그것이 뭔만 이유이다 그러면 that's why 이렇게 나가겠죠. 빨간색이 red is 종종 사용된다. often used 어디에 in 식당 장식에 restaurant decorations U-R-A-N-T restaurant decorations H-U-R-A-T decorations popular P-O-P-U-L-A-R on the other hand green, brown and red are the most popular food colors that's why red is often used in restaurant decorations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